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309페이지 공동소유입니다. 하단에 이제 서설이 나와 있죠. 공동소유는 공유, 합유, 종유 세 가지가 있고, 넘겨보시면 박스가 나오고 이제 내용이 나와요. 이 공동소유도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부분, 반드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확실하게 좀 필요한 것만 먼저 정리하고 판례들을 좀 검토하는 방향으로 공부할 거예요. 자, 먼저 이제 암기해야 될 내용 표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 공동소유가 공유하고 합유하고 총유 세 가지가 있는 거거든요. 개념이 이렇게 하자고요. 동업자 같은 조합의 소유 형태가 합이고, 교회 종중과 같은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가 총유입니다.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공동소유는 공유다. 이렇게 기억하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공동소유의 원칙적 형태는 공유고, 조합의 소유 형태는 합이고,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는 총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거든요. 특징들을 보면은 일단 공유도 합유도 지분이 있죠. 근데 총유는 지분 자체가 없다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공유는 공유 지분을 처분할 때 자유로우니까 다른 공유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고요. 합유 지분을 처분하려면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공유 지분은 물론 상속이 됩니다. 그렇지만 합유 지분은 상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기본적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또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롭습니다. 따라서 공유물을 분할하기 위해서 다른 공유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는데, 합유는 못한다. 조합체가 유지되는 한, 조합체가 해산하지 않는 한, 합유물은 분할하지 못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총유 부분은 이렇게 빈칸으로 되어 있죠. 왜냐하면 총유는 지분 자체가 없는 것이니까 지분을 처분한다, 상속된다, 분할한다, 이런 것이 전부 다에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목적물에 대해서 공유든 합유든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합니다. 목적물에 관한 이용 계량이 관리행위입니다. 이용 계량과 같은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합니다. 공유든 합이든. 그다음에 처분이든 변경,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인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공유 토지 이외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변경행위입니다. 변경. 그러니까 땅을 단순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토지를 변경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 토지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변경행위이기 때문에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총유물에 관해서는 보존행위든 관리행위든 처분 변경행위든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총유물에 관한 모든 행위, 특히 보존행위도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한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거 이제 외워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유 지분 문제인데, 개념인데, 공유라는 것은 물건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있는 거다. 따라서 공유 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지만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다. 따라서 만약에 공유 지분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전부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공유 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니까요. 그렇지만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 반환 청구 및 방해 배제를 청구하는 것은 전부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또 지분 위에 설정된 저당권도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설정이 되는 것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마냥,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공유물을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지분 범위 내에서 반환을 청구하고 방해 배제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제3자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는 거고요. 다만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은 지분 범위 내에서만 한다는 거죠. 왜요? 공유란 물건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지분 위에 설정된 저당권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만 설정이 되지만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가 다 설정이 된 거예요. 따라서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 목적물이 분할되더라도 여전히 이 저당권은 그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계속 효력이 미치게 되고요. 분할로부터 이 저당권은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제 기본 베이스죠. 자, 사례를 좀 볼 겁니다. 자, 공유 토지인데 갑과 을이 2분의 1씩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경우 우리가 소수 지분권자라고 그러니까 과반수 미달이죠. 그러니까 2분의 1이면 반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둘 다 뭐예요? 소수 지분권 거죠. 근데 만약에 제3자가 점유하고 있고 불법으로 등기를 하고 있다면 갑 또는 을은 단독으로 전부에 반환 및 전부에 대한 말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단 요 제3자 점유 등기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고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보존행위니까 단독으로고요. 또 공유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고 말소를 청구하는 거죠. 다만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은 지분 범위 내에서 2분의 1만 청구하는 거죠.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에. 근데 만약에 갑이 점유하고 있어요. 공유자 중 한 사람인 갑이 점유하고 있을 때에는 최근에 변경된 판례에 따른다면 을은 단독으로 갑에게 전부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안 된다. 반환은 청구할 수가 없고 다만 을에게 방해, 배제 청구 정도만 가능한 거다. 그 다음에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은 2분의 1을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지금 을이 갑이 점유하고 있고요. 을의 지분은 2분의 1이잖아요. 이 가반수 미달의 지분권자니까 소수 지분권자죠. 그래서 을과 같은 가반수 미달의 지분권자, 소수 지분권자는 다른 공유자가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단독으로 전부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갑이 지분이 3분의 2, 을의 지분이 3분의 1입니다. 그러면 갑의 지분이 과반수를 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갑이 점유하고 있어요. 갑이 이 목적 부동산을 다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을은 반환 청구할 수 없고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지분 3분의 1 범위 내에서. 왜 그러냐면 그 목적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하는 것은 목적물에 관한 이용행위 관리행위이기 때문에 공유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거든요. 따라서 갑의 지분이 과반수를 넘고 있으니까 나 혼자 사용 수익하겠다라고 하는 거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을은 갑에게 반환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갑의 이득에 대해서 지분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만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병이 점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을도 병에게 전부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겠죠. 근데 갑으로부터 사용 수익을 허락받아 병이 점유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이 제3자 병에게 단독으로 임대를 했어요. 그러면 이 병은 적법한 점유자입니다. 적법한 임차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유물에 관한 이용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는 것이니까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도 갑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도 갑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병의 점유는 적법한 것이니까 을은 병에게 아무것도 청구하지 못해요.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없고요. 병에게 반환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떨 것이냐? 을은 갑에게 3분의 1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생각할 것은 뭐냐면 자 우리가 갑이 단독으로 병으로부터 차임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 차임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임차 보증금을 받았을 때 을이 갑에게 3분의 1 범위 내에서 임차 보증금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냐 문제에 대해서는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죠. 기본적으로 어차피 보장금이나 전세금은 어차피
돌려줄 돈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또 세입자 보호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 임차 보증금을 갖고 있어야 나중에 돌려받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좀 기억해 두시고 이것도 좀 이따 이제 판례를 볼 거예요. 자, 이제 공유물의 분할입니다. 자,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롭습니다. 따라서 공유물의 자유롭고 다만 불분할을 특약을 하는 것은 가능한데 5년을 초과할 수 없고요. 또 이 불분할 특약을 가지고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죠? 등기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럼 일단 기억할 것은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롭다. 다만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분할 특약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 불분할 특약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뭘 해야 되죠?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 내용입니다. 자, 자유로우니까 공유물을 분할하기 위해서 다른 공유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다른 공유자가 거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형성권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 행사한 권리니까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뭐가 되는 거죠? 형성권인 거예요. 따라서 다른 공유자는 분할 못하겠다라고 뭐 할 수 없어요? 거부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그 분할 방법에 대해선 반드시 공유자 전원에 협의가 있어야 돼. 완만하게 협의가 성립됐다면 이걸 우리가 협의 분할이라고 하는데 협의 분할은 뭐 현물 분할, 가격 배상, 뭐 대금 분할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어차피 법적 성질이 교환 아니면 매매예요. 현물 분할은 교환이고 나머지 것들은 매매니까 매매죠, 그죠? 따라서 공유자 간의 담보 책임이 발생하고요. 또 교환 또는 매매 계약이죠? 법률행위죠?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협의 분할로 물권이 변동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협의가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면 재판을 통해서 분할하게 되는데 이게 뭐죠? 재판상 분할인 거죠. 물론 재판상 분할도 현물 분할이 원칙이고 또 법원은 경매를 명령할 수 있다, 대금 분할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가격 배상에 의한 분할도 가능합니다. 근데 다만 조심할 것은 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형성권이니까 재판상 분할은 형성 판결이고요. 형성 판결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서 조심해야겠어요. 자, 재판을 하다가 판결이 난 게 아니라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성립됐어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된 거거든요. 따라서 조정이 성립되게 되면 이거는 협의 분할입니까? 합의가 성립된 것입니까? 그때는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으로서 등기가 필요하다는 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요. 협의가 됐어요? 그러면 등기를 해야 물권이 변동되는 거죠. 협의가 안 됐습니다. 재판을 하게 됐는데 재판 과정에서 조정이 성립됐어요. 그러면 협의가 된 거니까 다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협의가 전혀 조정이 이루어지질 않아서 판결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판결은 뭐가 되죠? 형성 판결이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공동소유의 마지막으로서 요거 좀 정리해볼까요? 구분소유적 공유죠. 상호명의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필지 땅을 특정 부분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소유하면서 등기는 공유로 하고 있는 경우 우리가 구분소유적 공유라고 하고요. 기억할 것은 간단합니다. 대내적으로는 지들끼리는 구분소유, 별개의 땅. 대외적으로는 공유. 그래서 문제를 푸시거나 사례를 공부하실 때 등장인물이 요 지들끼리만 등장하면 별개의 토지라고 생각해서 지문을 이해하면 되고요. 제3자가 등장하는 경우에는 뭐라고요? 공유라고 생각하시고 지문을 정리하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공동소유로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이고 이 정도 확실하게 기억하신다면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이 있고 이거 가지고 이제 교재 내용을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310페이지 보시면 공유죠. 서설 나오고 공유관계 성립해가지고 얘들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닙니다. 나머지 개념이잖아요. 합유가 아니고 총유가 아니면 모든 공동소유는 뭐죠? 공유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공유 지분인데, 일단 공유는 지분이 있는데 그 공유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뭐가 돼요? 추정이 되고, 하단에 니은번에서 지분의 탄력성이 나와요. 자, 먼저 법 좀 읽어볼까요? 311페이지 하단에 269조입니다.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합니다. 이런 얘기 했죠. 자,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갑과 을과 병의 공유예요. 예를 들어서 지분이 3분의 1씩인데 을이 사망을 했는데 상속인이 있어요. 그러면 을의 공유 지분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상속이 되겠죠. 근데 을이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없으면 을이 가지고 있던 공유 지분은 갑과 병에게 흡수가 되는데 이거 우리가 공유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해요.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을이 자신의 공유 지분을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 을이 가지고 있는 공유 지분이 갑과 병에게 지분의 비율로 뭐가 돼요? 흡수가 되는데 공유 지분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을이 공유 지분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갑과 병에게 그 지분이 흡수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잘 나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공유 지분의 포기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법률행위죠. 포기했다는 이유로 을의 지분이 다른 공유자인 갑과 병에게 흡수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가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공유 지분의 처분 자유롭죠? 그 다음에 공유자 간의 법률관계에서 내용이 나오고 특히 우측에 313페이지에 판례가 나오고 복잡한 사례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거를 보시면 막 깨알같이 어려워요. 그러지 마시고 아까 제가 정리해드리면서 갑각을 사례하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신다면 특별히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 제가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넘겨보시면 관리 나오고 그 다음에 315페이지 또 판례들이 나오는데 이 판례도 마찬가지니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31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공유물에 대한 부담 지분의 비율로 부담하게 된다. 다만 이런 그 부담을 공유자 중 한 사람이 1년 이상 지체하게 되면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이것도 시험이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분의 비율로 비용을 부담한다. 이 정도죠. 넘겨보시면 공유물의 처분 변경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복잡한데 잊지 말 것은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단순한 이용행위가 아니라 처분행위고 변경이기 때문에 등기가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신 공유물의 분할 제가 정리해드린 내용이 나오고 제가 정리해드리면서 한 가지 판례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려야 된다라는 거 뭐냐면 320페이지입니다. 320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미음범 해가지고 공유자 중 1인의 지분위에 설정된 공유물에 분할된 경우 해가지고 A, 1, 2, 3이 나오는데 A의 1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상식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고 갑과 을의 지분이 각 2분의 1인데 갑이 자신의 지분에다만 병합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려고 해요. 이때 을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다. 이것도 기억해야 되죠. 왜냐하면 공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라는 말. 공유 지분을 처분하기 위해서 다른 공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은 공유 지분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할 때도 다른 공유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인 거죠. 따라서 을의 동의가 없더라도 갑은 자신의 공유 지분에다가
저당권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저당권이 지분 위에 설정되게 되면 소유권에 대해서는, 권리에 대해서는 2분의 1 반만 설정이 되지만 토지,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설정이 된다는 거죠. 왜요? 공유 지분은 물건에 대해서는 뭐가요?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요. 따라서 이런 상태에서 갑과 을이 토지를 분할해서 여기까지는 갑의 것, 여기까지는 을의 것이 되더라도 여전히 병의 저당권은 목적 토지 전체 여전히 2분의 1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설정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을의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느낄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판례 읽어볼까요? 자, 320페이지 중간에 A, 현물 분할된 경우에서 1입니다.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저당권은 공유물 분할된 뒤에도 종전 지분 비율대로 어디에요? 공유물 전부 위에 그대로 존속하고 저당권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당연히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다음 합유는 아까 제가 열심히 떠든 내용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323페이지 나와 있는 총회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드린 내용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제가 324페이지 나와 있는 판례를 좀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자,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특정 종파와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교회를 안 다니기 때문에 교회를 잘 몰라서 그냥 일반적인 걸 말씀드릴게요. 자, 요 교회의 김 목사라는 분이 담임 목사고, 예를 들었습니다. 원래 이거 아닙니다. 장로교라고 예를 들게요. 근데 이 김 목사님께서 요 장로교 총회 측과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장로교가 아니라 감리교로 하겠다라고 선언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김 목사 밑에서 같은 목회 활동을 하고 있던 김 전도사라는 분이 어떻게 성질 난다고 신앙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계속 장로교로 가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도들이 이제 어떻게 나뉘겠죠. 그래서 김 목사 측을 따르는 신도들이 4분의 3, 그 다음에 김 전도사 측을 따르는 신도들이 4분의 1이 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김 전도사 측 장로교를 고수하던 이분들이 교회에서 축출이 돼가지고 하천변 밑에 천막 치고 예배를 보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종파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실제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이 김준다서 측에서 어떤 걸 알게 되냐면, 교회는 목사님의 개인 재산이 아니라 신도들의 공동 소유고, 그 형태가 뭐인 거죠? 총인 거죠. 총의 주된 특징은 뭐가 없냐면 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분이 없으니까 교회를 다니게 되면, 구성원이 되면 당연히 권리가 있는 것이고, 관두면 땡인 거예요. 관두면서 목사님 제가 이사 가게 돼서 이 교회를 탈퇴하게 됐는데 제가 그동안 낸 헌금을 계산해 보니까 교회 재산 중에 582분의 1은 제 겁니다. 582분의 1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총유는 지분 자체가 없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만약에 이 김 목사 측에서 장로교에서 감리교로 가는 형태가 교회를 탈퇴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오히려 이 교회에서 나가야 될 것은 김 목사 측이지 김 전도사 측이 아닌 거죠. 따라서 요 김 전도사 측이 김 목사 측을 상대로 교회 명도 소송, 반환 소송, 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요 문제에 대한 결론이에요. 자, 판례를 읽어볼게요. 자,
2번 판례입니다. 자, 324페이지 2번 판례 양가 1번이에요. 결론만 읽어볼게요. 사실관계 말씀드렸으니까. 자, 보시면. 종전교회는 잔존교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종전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교인들의 종이로 귀속됨이 원칙이다. 다시 말하면 총유는 뭐가 없습니까? 지분이 없습니까? 신도들이 탈퇴를 하면 그것이 개인적 탈퇴든 집단 탈퇴든 땡인 거다. 따라서 그 교회 재산은 누가요? 남아있는 잔존하는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되는 것이니까 탈퇴한 교인들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여기까지 들어보면은 김 전도사 측이 이긴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원칙이지만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2번입니다. 소속 교단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이 중요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고 그 결의 욕구를 갖추어 소속 교단을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으로 변경한 경우 종종교회 실체는 이와 같이 교단을 탈퇴하고 교회로 존속하고 종종교회 재산은 위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탈퇴한 교인이 몇 분의 몇이에요? 3분의 1을 초과하고 있다면 이때는 오히려 탈퇴한 교인들의 총유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설명드리면서 탈퇴한 교인들이 몇 분의 몇이죠? 4분의 3이죠. 3분의 1을 초과했죠.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잔 남아있는 교인들의 총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탈퇴한 교인들의 총유가 되니까 김전도사 측이 패소를 돌려줄 필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거든요. 자, 우리가 수험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부분입니다. 자, 교회 신도들이 탈퇴를 하면 개인적으로 탈퇴라든 집단적으로 탈퇴하든 그 교회 재산은 원칙적으로 남아있는 교인들의 총유가 되는 거다. 다만 탈퇴한 교인이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오히려 탈퇴한 교인들의 총유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증이라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소유권 다 끝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 정리해드린 부분 꼭 내 것으로 만드시고 교재 나와 있는 내용들은 번거롭게 귀찮아하지 마시고 꼼꼼히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 마치고 좀 쉬었다가 329페이지 용익물권 지상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